자, 두 번째 이슈, 2022년 증시 전망과 투자 키워드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 미중 갈등, 역시 뭐 ESG, 메타버스, AI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내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나눠보죠. 자,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년이 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정치적 문제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금융시장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2018년을 생각해보면 미중무역 갈등이 발발하면서 거의 지수가 1년 반 정도 녹아내렸던 부분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어떤 이슈, 그다음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는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앞서서 사실 이제 미중무역 갈등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계속 그렇죠. 지켜봐야 될 예, 이슈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약간 기술 패권으로 좀 가면서 공급망 체인이 약간 좀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라든지 통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나라가 어떤 좀 피해와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받을지에 대한 어떤 계산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양극화가 좀 많이 심해졌고 네. 또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사실 그 좀 정부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양극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제도도 분명 시급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땐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경제적인 이슈도 분명히 주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부터 일단 먼저 챙기는 게 일단 1번이 아닐까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키워드를 좀 찾고 좀 섹터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 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일단은 뭐 ESG 경영 ESG?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뭐 계속 향후를 좀 관통하는 어떤 경영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연관된 게 뭐 기후 변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 엮여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풍력, 태양광, 수소가 사실 다 엮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쵸. 부분들 이게 네. 내년에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세계가 열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현실과 연결을 하면서 뭐 멀티버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구현하고 또 실생활에 좀 녹아들 수 있는가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메타버스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계속 커져가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5G라든지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축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할 게 반도체, AI 쪽 이런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돼서는 사실 하반기에 너무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D램의 어떤 뭐 하락부터 시작해서 바닥론 얘기가 났는데 사실은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이제 사실은 외국계 네. 지금 대형 은행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다가 4개월 만에 지금 스탠스를 바꿨죠. 금방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손절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 300조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좀 네. 기사까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도 내년에 한 8.9%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좀 상당히 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AI 관련돼서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뭐 처리 이런 쪽에서 좀 AI가 넓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결국은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고 또 자 그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서 AI 반도체도 좀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년에는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이 미국 내의 정치적인 입장, 또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3월에, 예, 그렇죠.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또 러시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짚어주셨고, 키워드는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AI, 그리고 첫 번째로 ESG,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내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내년에도 좋은 투자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임 팀장님도 내년에 또 이슈 파워, 좋은 이슈 또 팀장님의 시각,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 한 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새해 좋은 이슈 가지고 그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